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아, 이 말이 뭐예요? 정신이에요, 정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정신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우리 조금만 생각해 보면 정신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쓰는 민족이 없어요. 자, 어떻게 씁니까? 저놈이 요즘 정신이 뭐예요? 없네. 정신 나갔어. 그 정신이 나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실은, 이제 저는 의사로서 옛날에 그 정신이란 게 뭘까 하면서, 우리가 주로 어떤 경우에 정신 없다 그래요? 의식이 없는 경우. 예, 기절해서 지금 의식이 없어. 그러면 우린 다 뭐 없다 그래요? 정신 없다 그러죠. 그래서 의식, 그러니까 이 정신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의식을 가지게 하는 어떤 거예요? 어떤 건데, 정신이 알고 써놓고 보니까 뭐예요, 이게? 신이라, 신. 우리는 정신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그 정신이 어떤, 뭐예요? 신이라는 글을 모르고 그냥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 나에게는 어떤 정신이라는 신이 없다.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인간의 의식은 뭐가 주는 거다? 신이 주는 거다. 그래서 정신이 없으면 의식이 없는 거다. 또한 의식이 없는 없다는 말도 되지만은 또한 어떤 뜻도 돼요. 우리가 그래요. 저 녀석은 정신이 없어 요즘. 그러면 정신 없다는 말을 다른 말로 쓰면 또 어떤 말로 표현을 해요? 제정신이 아니다. 제정신이 아니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 그리고 미친 사람을 보면 우리는 정신 없는 놈이야. 정신 나간 놈이라 그래요. 그리고 미쳤다고 그래. 그리고 동시에 뭐요? 저 친구는 요즘 제정신이 아니야. 그러면 정신이 든 사람은 미친 사람이 아니고 제정신을 가지고 있고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정신이란 말은 올바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다. 자, 그러고 보면요, 여러분. 그러고 보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막, 아니, 어떻게 다 이렇게, 이런, 심각한 병에 걸렸습니까? 그러면, 주로 나오는 대답이, 무슨 대답을 듣게 돼요? 아이고, 지난 몇 년 동안, 정신없이 살다 보면 그렇게 말해요.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인 줄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 말의 뜻이. 자, 그러면 그래놓고 또 뭐라 그래요? 지난 한 2, 3년 동안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신없이 살다 보니 또는 뭐예요? 미친 듯이 살다 보니, 내 제정신 아니게 살았다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렸다는 거죠. 그러면 이 정신이란 게 뭘까? 그렇죠. 어떻게 사는 것이 정신 없이 사는 걸까?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의과대학 댕길 때, 예. 야, 내가 잘난 놈이 아니구나. 세상에 나보다 잘난 놈 정말 많구나.
서울 와서 그거를 깨닫고, 그러면 나는 이제 살 생각 없다. 죽어버릴 거야. 라고 생각하고 얼마를 살았어요. 그럼 그게 정신 차리고 사는 겁니까? 정신 없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신 없이 살았어. 내가 이제 곧 죽을 테니까, 왜 이발을 해? 죽을 텐데 뭘 이발을 해? 그리고, 죽을 텐데, 뭐, 그때는 집에 뭐 샤워장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 어디를 가야 돼? 예, 공중 목욕탕 가서 목욕을 해야 돼요. 근데 죽을 텐데 왜 목욕탕을 가? 그래서 제가 그 자고 이렇게 자꾸 상담을 해달라는 젊은 친구가 한 친구 있는데 이 친구가 자꾸 죽겠대요. 자기는 살아야 될 의미를 못 느낀다. 죽겠대. 그래서 제가 이제 이메일로 제가 쭉 생각을 해보고, 아, 이 얘기를 보내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이메일로 보내면, 그거 읽고도, 박사님,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다가 또 이메일을 또 보내고, 그러다가 답이 없어. 그러다, 이 자식이 정말 죽었나? 그런데 하루는, 이 센터 건물로 들어오는 거야. 이 친구가 들어와. 젊은이에요. 20대 초반인데. 그래서, 이제, 그거 아직도 죽겠다는 생각 변하지 않았어? 그랬더니, 저는 죽을 거예요. 그래서, 너 오늘 아침밥 먹었어? 너한테 먹었대. 죽을 놈이 왜 먹어? 너 보니까, 뭐, 이거 이발한 것 같네? 나는 옛날에 죽으려고 했을 때 이발도 안 하고, 너처럼 말이야, 너 보니까 운동화 비싼 거 신었네? 저는 옛날에 죽으려고 할 때는요, 운동화 뭐, 다 떨어진 거 접어서 신고 돼요. 진짜 죽으려고 그랬어요. 그 친구는 아직도 뭐예요? 운동화도, 너 이거 언제 산 운동화야? 한 달 전에 샀대. 새 운동화네. 죽을 놈이 무슨 새 운동화를 살 필요가 있어. 그래서 제가 이제, 너는 죽을 생각이 없어. 너는 지금 제정신이 아니야. 이상구도, 저 자신도, 아, 이거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구나를 언제 발견했어요? 독감 걸렸을 때. 이제 내일 모레면 이제 양양 버스 타고 가는데 독감에 걸리니까 어떻게 죽으러 간다는 놈이 독감 걸려서 열이 나고 쑤시고 막 하니까 죽으면 어떡하지 이거? 그러니까 정신이 뭐예요? 없는 올바른 생각이 아니야. 그때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충격을 받았단 말이에요. 내가 왜 이랬지? 내가 보니까 죽기 싫어. 분명히 죽기 싫어. 그 우리 친구 담배 피는 놈도 분명히 담배를 끊고 싶어요, 안 끊고 싶어? 끊고 싶어. 그러나 제가 담배 얘기를 하니까, 담배 끊으라고 하니까 난 담배 절대 안 끊어. 이거 정신없는 소리야. 아시겠죠? 그 우리는 내가 정신 없이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인 줄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정신이 뭔지를 여러분이 확실하게 감을 잡아야 돼요. 정신. 그래서 왜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병에 걸렸다 는 말을 다른 말로 또 표현하면, 내가 올바른 사고방식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우리 경기고등학교 나온 그 피아노 잘 치는 친구를 보고 나서부터 내가 죽고 싶다 하는 것은, 그거는 올바른 제정신이 은으로 한 생각이 아니고 뭔가 잘못된 생각이야. 내 생각은 왜곡돼 있어. 그 사실을 발견하고, 그래서 왜 나는 뭐 잘난 놈들 이렇게 많은데 내가 살아서 뭐해? 라는 생각으로 죽을 생각을 했던가. 그리고 나는 지금 살아야 될 확실한 의미를 도대체 모르겠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왜 이렇게 독감에 걸려가지고 열이 펄펄 나고 죽을 것 같으니까 죽이고 싶고 살고 싶을까? 라는 그 나의 그 사고방식과 나의 상태에 대한 올바른 뭐예요? 평가를 해 보는, 보게 하는 것이 정신이에요. 그 정신 차려. 너 죽고 싶지 않잖아. 봐, 살고 싶지. 그럴 때 내가 정직하게, 정말 그러네. 내가 웃기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죽기 싫은 그 생각, 그 마음은 어디서 올까? 그래서 그런 순간이 많은 사람들에게 평소에도 찾아옵니다. 여러분, 특히 여자분들, 막, 이제 혼자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막 하다가 갑자기 뭐라 그래요? 어머머, 나 좀 봐, 그래요. 그렇죠? 그 나 좀 봐 할 때는 그 무슨 말이에요? 지금까지 지난 3시간 동안 내가 했던 생각은 뭐예요? 이게 정신없는 생각인데? 그리고 순간적으로 내가 왜 이러지? 나 좀 봐. 네. 그래서 이제 나는 그런 정신없는 생각을 더 이상 하기 싫어. 하기 싫은데 또 가만히 있으니까 뭐예요? 또 그 정신없는 생각이 막 계속해. 막 들어와. 그래서 떨쳐버리려도 어떻게? 떨쳐버릴 수가 없어. 그때는 뭐라 그래요?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혔다. 우리는 사로잡혀서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로잡히고 싶으면 누구에게 사로잡혀야 돼? 정신에게 사로잡혀야 돼. 그래서 정신에게 사로잡히지 않고, 그 정신의 반대는 무슨 신이게? 여러분 다 아는 단어 있어요. 이 정신이라는 단어는 신은 신인데 어떤 신이다? 정한 신이다 이 말이에요. 정한신이라는 그 정할 정자는 아주 좋은 글자입니다. 정하다, 깨끗하다라는 말도 있고, 가장 부드러운 것을 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정밀하다, 정의 부대, 이런 아주 이 최고로 좋은 뜻을 가진 글자예요, 정.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정미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밀이나 쌀을 어떻게 빻는데
가루가 많이 아주 정성스럽게 빻아야 가루가 어떤 가루가 나와요. 아주 고운 가루가 나와. 그런 가루를 정미가 잘 된, 그렇죠. 그래서 가장 부드럽고, 가장 이게 또 정성껏 할 때 정자예요. 그래서 가장 정성스러운, 그런 것을 정이라고 해요. 그리고 가장 우수한 것, 최정의 부대, 이 정자예요. 그래서 신은 신인데, 어떤 신이다? 가장 좋은 신이다. 그래서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정신은 신이에요. 그렇죠? 정신이란 어떤 신일까? 그럼 이 정자를 한번 보자. 정한 신이라는 뜻이다. 정할 정자는 무슨 뜻이냐? 정성을 들여서 거친 데가 하나도 없다. 거칠지 않고 매우 매우 부드럽고 곱다. 깨끗하다. 정성스럽다. 예, 네, 뛰어나다. 우수하다. 가장 좋다. 훌륭하다. 총명하다. 보세요, 뭐 좋은 뜻은 총동원됐어. 이 정자가. 그러면 신들이, 우리 조상님들은 신을 생각하기로 이 세상에 신들이 참 많은데 신들 중에 뭐예요? 최고의 신이 정신이야. 그 다음에 나머지 그 허다하게 많은 이런 정하지 않은 신들을 불러서 무슨 신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다 알잖아요. 잡신. 그래서 정신을 차린 사람은 생각이 어떻게? 올바른 생각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 잡신, 그렇게 잡신이 들면, 내 마음 속에 잡신이 들어오면 나는 무슨 생각에 시달린다? 잡념에 시달려. 그래서 난 그거 하기 싫어. 잡념 좀 그만하고 싶어. 그런데도 잡념은 계속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잡념을 뿌리치려도 뿌리칠 수 없고, 그래가지고 나도 상상할 수 없는 잡생각을 하고 있어. 그래놓고 자기가 자기에게 뭐예요? 깜짝 놀래.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어머 나 좀 봐. 이렇게 되는 거죠.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즉 영적인 그렇게 잡신도 영적으로 잡념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 잡념을 일으키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영적인 에너지가 들어와서 내 뇌파를 잡념파, 베타파로 만들면 나는 잡념의 지배를 받게 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강의를 이렇게 집중해서 듣고 있다. 그러면 잡념이 있어요, 없어요? 싹 없어져. 왜? 베타파가 알파파로 금방 변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강의 시간 동안에는 내가 잡념이 없는 것. 여러분, 많은 그 불면증으로 고생하고 있으신 분들이 제 강의를 수면제로 많이 사용하더라고. 예, 네. 아시겠죠? 왜? 이제 강의를 쭉 듣고 있으면 줄거리가 어떻게 해요? 논리적으로 쫙 맞아떨어지니까 내가 아 맞아 그래. 그러니까 잡생각이 들어올 수가 없죠. 그러면서 잡신이 못 들어오니까 내 뇌파가 어떻게 해요? 알파파가 돼버리는. 그러면서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러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알파파가 되니까, 우리 뇌세포 속에 있는 그 잠을 재워주는 물질, 멜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이제 켜지는 거지. 그러면서 암세포 죽이는 T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도 켜지고. 그래서 내가 편안,
원활하게 멜라토닌 효과로 자고 있으면서 그동안에 내 T세포는 내 몸 안에 생긴 암세포를 어떻게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장 유전자가 회복이 되면서 우리의 면역세포가 가장 왕성하게 작동하고 암세포를 죽여버리고 그런 상태가 되려면 뇌파가 알파파가 돼야 되는데 그때는 내가 무엇을 차리고 있는 때요? 정신이 든 때야. 그래서 정신이, 잡신이 내 뇌파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무슨 신이? 정신이. 예. 그래서 복잡하다. 잡것들 뭐 잡신. 예.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신을 분리를 해요. 신에는 무슨 신이 있고 정신이 있고 잡신이 있다. 그게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은 정신은 누구밖에 없다?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다른 모든 신을 섬기지 마라. 잡신을 섬기지 마라. 그래서 이제 그거를 성경적으로 하면 정신을 주는 것은 성령이다. 거룩한 영. 그래서 성령의 반대는 뭐예요? 악령이다. 항상 부정적인 잡념을 가지게 만들고, 예,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다 바라보는 그런 마음을 만드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그러면 정신은 어떤 신이다 보세요. 가장 정성스럽고 전혀 뭐예요? 거칠지 않고 매우 곱고 부드러운 신, 그리고 가장 깨끗하고 총명하고 뛰어나며 가장 훌륭한, 가장 좋은 그런 뭐라? 신이 정신이에요. 그런 것도 모르고 우리는 정신이란 말을 마구 사용해요. 어떻게? 네. 자, 보시면. 그래서 우리는 신은 무슨적 존재예요?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에너지다. 그러면 정신이 주는 영적 에너지가 바로 생기예요. 정신은 무엇의 신이에요? 사랑의 신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그 사랑은 진, 선, 미를 포함하고 있다. 아. 그 다음에, 그럼 잡신은 뭐예요? 정신의 반대죠. 그렇죠?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뭐를, 어떤 거짓 생각을 하게 하면. 야, 너는 전혀 잘나지 않았어. 너는 부산서나 폼 잡았지. 서울에 오면, 너 같은 놈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너 같은 놈 쓸모없어. 그리고 뭐 그렇게 고생해서 계속 공부하고 뭐 의사되고 뭐 어쩌고 그래서 뭐 어쨌단 말이야? 그게 이제 정신없는 누가 넣어주는 생각? 악령이 잡신이 넣어주는 잡생각이라 그래. 잡념. 그래서 우리가 내가 터무니없는 잡념을 하고 있을 때 정신이 나보고 뭐라 그래요? 너 무슨 생각하고 있지? 그때 그 순간에 내가 어머머 나 좀 봐. 이것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돼. 정신의 소리. 그것은 다시 말하면 성경적으로 말하면 성령의 음성에. 성령의 음성에. 네. 자, 그래서
무당이나 무속이나 이런 신들이 많아요. 뭐 이순신 장군 신도 있고 뭐 온갖 신들 그 이런 신들은 다 거짓 신이다 이 말이에요. 잡신들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정신이라는 것은 결국 성경에서는 성령과 같다. 그래서 그 정신이 주는 그 에너지, 그 영적 에너지가 바로 생기며 그 생기는 사랑 속에 있다. 아, 잡신 글자가 있구나. 네. 뭐? 잡신. 잡신. 자, 그래서 이제 잡신은 악령으로서 기를 막아. 그래서 기가 막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병에 걸리게 됐을까요? 제가 그동안 참 정신없이 살았고 그다음에 기 막힌 일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에요? 악령의 잡신의 공격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악령을 물리쳐 줄 신은 무슨 신밖에 없어? 정신, 성령밖에 없어.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성령이 다 오면 우리의 마음을 이제 무조건적 사랑으로 그 생기로 채워주면 그리고 우리가 기본 여건을 잘 갖춰주면 유전자가 다시 회복하게 돼 있다. 알파파고 되고 그렇죠. 그래서 정신없이 살았다. 기가 막힌 일이 많았다. 그게 공통적인 답변이에요. 그게 질병의 원인이야. 질병의 원인은 그리고 알고 보니까 그런 영적인 에너지를 잘못된 정신으로부터 받지 않고 잡신으로 그 잡신이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네. 지금 주위에서 이제 저를 갖다가 괴롭히는 사람이 많이. 그렇죠. 그러니까. 자, 악령은 어떤 방법을 쓰냐고 하면, 악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별로 안 괴롭힙니다. 왜? 괴롭힐 필요가 없어. 어떤 사람들을 괴롭히냐 하면, 암 걸린 사람들을 괴롭혀. 암 걸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뭔가 바르게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암 환자들이 거의 공통된, 물론 예외도 있겠죠. 거의 공통적인 성격 유형이에요. 암 환자들의 공통된 성격 유형은, 책임감이 어떻게? 강해. 그리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흐지부지 해놓을 수가 없어. 그리고, 남에게 피해주는 일이 너무너무 좋아요? 싫어? 싫어. 그런데 이 세상에는 그 정반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살아요. 그러니까 암 환자 같은 사람들은 그리고 책임감이 투철하고 그 다음에 일을 맡겨놓으면 어떻게 처리해요? 완벽하게 하고 싶어요.
허지부지하게 하면 내 자존심부터 허락하지가 않아. 근데 이 세상에 보세요. 살고 있으면 뭐 허지부지하게 해놓고 자기가 할 일도 다 책임감 있게 하지도 않고 그러면 나중에 뒤에 인계받은 사람이 뭐예요? 다시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다시 하면서 열받아 안 받아? 그래서 책임감이 강하고 그 완벽주의자들이고 남의 피해를 주기 싫어하고 그리고 그런 분들은 다 어릴 때부터 착하다는 소리를 여러분들 다 착하다는 소리 듣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착하다 얘는 훌륭하다. 그러니까 주위에서 사람들이 막 맨날 칭찬하고 쟤는 똑똑하고 쟤는 일이 참 잘하고 이렇게 되면 뭐가 발생하는 거예요? 속에서 자존심. 그래서 자존심 상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서 내가 악령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악령이 자기 부하들이 많아. 이 세상은 대다수가 자기 부하들이야. 그래서 그 부하들 시켜서 지금 어쨌든 내가 이 세상을 그래도 옳은 길로, 그렇죠, 옳은 일을 하면서 옳은 생각으로 살아보겠다는 사람을 악령들이 미혹과 미혹과 이런 그래도 나는 옳게 살겠다는 사람을 자꾸 삐뚤게 만드는 게 악령이에요. 그래서 삐뚤게 만들면 이 세상이 점점 어떻게 돼? 점점 악해지는 거야. 그게 이제 악령들의 목표예요. 그 지금 세상이 얼마나 삐뚤어져 있어요? 예. 이제는 뭐,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 한국 사회에 소시오패스니, 사이코패스니, 이런 단어도 유행한 일이 없어. 이제는 워낙 사이코패스가 많고 소시오패스 많으니까, 이제는 뭐라 그래요? 심리학자들 강의하면서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조금씩 소시오패스가 있고 사이코패스가 있다. 그게 정상이다. 이렇게 할 정도로 이 세상이 다 삐뚤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 강의를 조금 잘못 오해를 하시면 암 걸린 사람들은 다 악한 사람들이다 라고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건 안 해요. 그래서, 이 악령의 공격 대상은 누구다? 어떤 사람이다? 예. 네. 올바로 살고 싶은 사람. 예. 네. 양심을 지키면서 살고 싶은 사람. 그런데 그 사람들을 공격해서 병을 나게 해서, 그러면 사람들도 뭐라 그래요? 그러면 뭐 교회 잘 댕기고 착하게 정직하게 살아도 하나님이 별로 안 돌보네?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거죠. 하나님 왜 저런 착한 사람, 저렇게 책임감이 정말 굳고 그래서 이 정말 이 착하게 올바르게 살아서 이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을 왜 저렇게 나쁜 짓도 안 한 것 같은데 저렇게 병들게 해서 뭔가 속으로 숨겨놓은 죄들이 많은 모양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네가 겉으로 보기에는 착해도 속으로는 나쁜 년이지. 그리고 목사님이 암 걸리면 어떻게 되는 거요? 저 목사님 나쁜 사람인 것 같아. 왜 목사님 착하면 하나님이 저렇게 하겠어? 그래서 그런 하나님 자체가 삐뚤어진 하나님으로 잘못 알고 있는, 있도록 하는 영들이 그게 악령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뉴스타트에 와서 배우는 하나님은 그 생기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금 김정은이가 암 환자가 아니야, 지금.
김정은이한테 비하면 여러분도 훨씬 착하죠. 근데 김정은이 나만 걸렸다고. 왜? 하나님 계속 암세포를 죽여주잖아. 생기를 줬어. 예. 여러분. 근데 여러분은 암 걸렸어. 김정은이보다 훨씬 착한데. 이렇게 돼서 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거는 없어. 하나님이 만약 있다면 김정은이부터 죽여야지. 나쁜 놈 같은 놈 빨리 죽여야지. 왜 착한 사람을 이렇게 고생들을 시켜? 우리 목사님처럼 저렇게 착하신 분이 저렇게 암 걸렸는데 왜 하나님은 저런 착한 목사님을, 우리 목사님을 보호해 주지 않으실까? 하나님 없어. 그래서 순진하고 뭘 모르는 사람들은 그러고 보니 하나님 없겠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을 속이려고 하는 것이 악령들이. 그러니까 속이고 싶은 대상은, 악령이 속이고 싶은 대상은 어떤 사람을 더 속이고 싶어? 착한 사람, 하나님을 더 따르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공격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김정은이까지라도 어떻게 사랑하시는 분이야. 그걸 깨달아야 돼. 그걸 깨닫고 왜 이 세상에 이렇게 악한 사람은 건강하게 김정은이도 저종 김정은이 정도로 저렇게 비만이고 그러면 빨리 쓰러져서 죽을 만도 한데, 아이, 멀쩡하게 자꾸 왔다 갔다 해서 죽어. 그건 하나님이 김정은이라도 보호해 주고 계시는 거야. 그 무조건적 사랑을 우리가 다시 이해할 때, 이 세상에 이렇게 부조리하고,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이유를 알게 돼요.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조건이 없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래서 악령은 하는 일이 길을 막고 유전자를 꺼지게 하고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게 하고 그래서 질병을 일으킨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 정신이라는 단어를 아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깨닫고부터, 이야, 정신은, 여러분, 이런 신이네? 이런 하나님이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정신 안 그러려고 마음먹었어요. 정신님이라고 부르기로 했어. 정신님. 그래야 되겠죠. 그리고 잡신들은요? 잡신놈들. 자, 그래서 보세요. 정신 없이 살고 있다. 정신을 놓았다. 정신이 들었다. 정신이 나갔다. 정신이 돌아왔다. 온갖 표현을 다 해요. 정신을 어떻게 빼앗겼다라는 소리. 남편이 너무너무 가정적이야. 가정밖에 몰라. 애들하고 마누라밖에 몰라. 월급 받으면 꼬박꼬박 다 갖다, 마누라한테 갖다 주던 남편이 어느 날 직장 회식 때 꽃뱀한테 걸렸어. 남자들은요, 여자가 옆에서 어머머, 그러면 헷가닥 가버려요. 어머머, 선생님, 너무 멋지세요. 선생님같이 멋진 남자 한국에서 찾기 힘들어. 그러면 남자는 그냥 헷가닥 가서 정신이 어떻게, 정신을 빼앗겨버려. 뿅 가가지고 헬렐레. 그게 정신 없는 상태야. 그러니까 그 아주 나쁜 의도로 돈을 뺏기 위한 의도로 속이는 거짓말에
홀라당 속았다. 그래서 정신을 빼앗겼다. 빼앗기면 정신은 나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참 놀라운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여러분 정신을 빼앗기면 그 다음 달 월급을 꽃뱀한테 홀라당 뺏겨버렸어. 갖다 줘버렸어. 그렇게 돼가지고 폐가 망신하고, 그렇게 착한 사람일수록 악령은 그 자기들이, 그 악령에게 모든 자기의 영혼을 팔아먹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양심을 어떻게 팔아먹었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팔아먹고, 그래서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 살 길이 있어야지. 그렇죠. 그래서 마누라하고, 이혼하고, 홀몸이 돼가지고, 이제, 고생을 좀 해봐야지. 그래서 고생을 진딱 하면, 뭐가 또 돌아와? 정신이 돌아올 만큼 고생을 해야 돼. 그래서, 정신 차렸다, 못 차렸다, 자, 이렇게 되고. 그래서 또 정신을 뺀다. 정신이 어지럽다. 정신이 삐뚤어졌다. 올바른 정신이다. 정신줄을 놓아버린다. 정신줄을 꼭 붙잡는다. 정신이 흔들린다. 온갖 다른 형태로 이렇게 정신이라는 단어. 그래서 참, 우리 한국 언어는, 한국말은 굉장히 영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신 없이 산다, 정신 없는 삶, 정신 없는 생활, 정신 없는 식생활 습관, 아무거나 막, 여기 한 글자가 빠졌어요. 아무거나 막 처먹는다. 예. 네. 그래서 여러분, 아무거나 막 처먹는 사람을 무슨 신 들렸다고 그래요? 걸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그거를, 우리 조상님들 그거 알은 거예요. 아무거나 몸에 건강에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뒤집다 막 처먹는 거는 뭐예요? 그거는 걸신이라는 잡신이 들어서, 그 잡신이, 걸신이란 잡신이 그렇게 정신 없이 처먹게 한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이 한국의 언어를 깊이 파보면, 이게 뉴 스타트적 생각을 하고 글자를, 말을 만들어낸 거예요. 놀랍죠. 그렇죠. 그래서 걸신이, 잡신이 들어서 막 아무거나 처먹을 때 어떻게 먹어야 된다고 가르쳐. 정신 차리고 꼭꼭 씹어 먹어.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꼭꼭 씹어 먹고 천천히 먹고 그러려면은 무슨 신의 도움이 필요하다? 정신님의 도움이 필요. 그래서 정신부터 차려. 그리고 꼭꼭 씹어 먹고, 너무 빨리 먹지 말고, 너무 과식하지 마. 참. 그래서 이 모든 이런 단어라든가 이 언어가 말이 영적인, 신적인 배경을 두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정신 없이 먹어야 된다. 정신 차리고 꼭 적당히 먹어. 절제해. 정신 차리고 꼭. 그러니까 먹는 데까지 신이 필요해. 정신님이 필요. 그 정신님이 나가버리면 정신 없이 처먹는 거야. 걸신의 지배를 받아. 잡신의. 와. 이게 바로 뉴 스타트입니다. 그러니까 뉴 스타트라는 건 뭐 하라고 하는 거다? 정신 차리라고 하는 거야. 왜? 살다 보면 정신 나오죠.
그래서 내 정신이, 온 정신이 뭐예요? 출세, 성공, 돈, 명예욕, 예. 이런 욕심. 그게 내가 휩쓸려버리는 거야. 이제 그렇게 사는 것이 정신없이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뉴 스타트를 배워보면, 하하, 내가, 나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이 무엇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는 그 진, 선, 미 속에 있는 생기였는데, 그게는 관심이 없고, 그죠? 내가 빨리 고시 공부 철저히 해가지고 고시에 붙어야 돼. 내가 교장 선생님이 돼야지. 예. 그래서 여러분 여기 오시는 교사님들 중에 교장 시험 보고 시험은 붙었어. 그래서 교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됐는데 교장 시험 붙고 나서 아 축하한다. 그러고 하다 보니까 몸 컨디션이 뭐예요? 이상해서 병원에 가서 검사해 보니까 뭐예요? 암 말기야. 그래서 이 악령은 우리를 정신 못 차리게 해서, 여러분, 결국은, 그리고 기가 막힌 일을 많이 당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유전자를 꺼버리고, 그래서 병을 일으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한번 이거를 한번 봅시다. 이거는 포르노 사진이 아닙니다. 자, 이 여자가 환자예요. 어때요? 보니까. 예. 예. 완전히 말랐어요. 뼈하고 가죽밖에 없어. 왜? 어떤 환자냐? 여기 이제 병명이 나옵니다. 아노렉시아 너버사. 우리 한국말로 번역하면 거식증입니다. 음식 먹기를 거부합니다. 정신 나갔지. 그렇죠? 이렇게 말라가지고 안 먹어. 왜 안 먹게? 이런 환자들은 자꾸 자기 몸을 이렇게 벗고 이렇게 거울에 자기를 비춰봅니다. 왜? 살쪘을까봐. 근데 자기가 지금 현재 본래 상태는 이렇게 바짝 마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거울에 비춰보면 자기가 이렇게 보여. 그래서 안 먹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이게 정신 있어 없어? 이런 상태를 제정신이 아니야. 여러분, 이런 젊은 여성들이 요즘 많아요. 그래서 이게 심해지면 죽어요. 죽어도 안 먹어. 어쩌다 이렇게 됐어요. 어쩌다가. 어쩌다가 보면 이렇게 되게. 그렇죠. 다이어트를 많이 한 여성들이에요. 다이어트를 많이 했다고 이렇게 될까? 다이어트를 많이 하고 맨날 체중 빼려고 노력하고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몸매 지상주의야. 그렇죠. 이 몸매가 망가질까봐, 이 몸매가 자기의 모든 것을 몸매에 걸어놓고 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 몸매가 너무너무 중요해. 그래서 이런 이제 가족들이 막 걱정을 해가지고, 너 체중을 한번 달아봐. 그래서 체중계를 가지고 와서 그 위에 올라서라 그래요. 그럼 이 여자가 이제 체중계에 올랐어.
36kg밖에 안 돼. 그럼 이 여자가 뭐라 그러게? 이 체중계 고장 났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 문방구에 지금 빨리 가가지고 신품 체중계 사가지고 박스 뜯어가지고 해서 다시 올라서니까 몇 킬로 나와? 36킬로. 그러면 이 여자는 뭐라 그래? 요즘 체중계 믿을 수가 없다. 완전히 이런 걸 뭐라 그래? 맛이 갔어요. 무엇에 관한 다른 부분에는 다 정상이에요. 생각을 바로 해. 하는데 몸매에 관한 한은 갔어. 그러니까 내가 나에게 가장 귀중한 것이 몸매야. 내 몸매가 망가져 버리면 나는 이 세상에 살아 있어야 될 가치가 없는 여성이 된다. 여러분, 이런 몸매 말고도 요즘 뭐가 또큰 문제예요. 몸매 지상주의 아니고 또 있죠. 또 지상주의. 미모 주상주의. 응. 미모 주상주의. 그러니까 내 얼굴이 이뻐야만 돼. 그래야만 나는 살아야 될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여성이야.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주위에서 볼 때는, 아, 저 여자 참 이쁜 여자, 미인인데. 그런데 혼자서는 뭐예요? 미인 아니야. 여기를 고쳐야 되고, 또 어디도 고쳐야 돼. 그래서 알바 시컷 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다 어디다 갖다 바쳐. 성형을 갖다 바쳐. 자기가 자기 얼굴을 보면 안 이뻐. 이게 정신 없는 여성들. 그러니까 이 몸매 지상주의, 미모 지상주의. 이제 이래서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이런 외면적인 것에 치중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걸 뭐라 무어숭배라고 그래요? 외모 숭배자, 몸매 숭배. 그게 바로 무슨 숭배요? 자기의 그 가장 중요한 것이 외모요, 몸매요, 돈이요, 출세요. 그거를 우상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 몸매가 자기에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몸매가 음식을 먹어가지고 이렇게 살이 찔까봐 항상 두려움 속에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래간만에 뭐 친구하고 만나가지고 밖에 나가서 뭐요? 맛있는 걸 먹었어. 먹을 땐 맛있게 먹었는데 어떻게 집에 와서는 토해버려. 그러면 이렇게 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각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정신님이야. 그렇죠?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 그러면 결국 정신 아닌 무슨 신이 이 여자를 지금 지배하고 있어요. 예. 잡신이, 잡신이. 그러면 잡신이 어떻게 하면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말라있는 자기 자신을 거울에 비추면 이렇게 보게 돼요. 왜 그래요? 자기가 볼 때는 자기가 이렇게 뚱뚱한 여자로 보여. 왜? 어떻게? 잡신이, 그 악령이 어떻게 하길래 모든 사람이 보면 다 말랐는데 자기 혼자서 거울을 보면 자기가 뚱뚱해. 어떤 방법으로 악령은 저렇게 보이게 만들까? 뇌파입니다, 뇌파. 여기서 악령의 영적 에너지, 잡신의 영적 에너지가 이 여자의 뇌파에 와서 어떻게 뇌파를 변화시켜. 그래서 뚱뚱하게 보이도록 어떻게 뇌파를 조정하면
저렇게 아주 저렇게 살이 쪘어. 안 먹어야지.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옛날에 미국서, 돈 막 벌어가지고, 벤츠도 한 대가 부족해서 두 대 사고, 보트도 사고, 캠핑카 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우리 애들이, 우리 집에 캠핑, 아빠 캠핑 가자. 뭐, 그래가지고 참, 막 돈이 벌리니까, 워낙 한국에서 우리 어머니, 홀어머니, 그, 여러분, 모바일 세븐일레븐 하면서 그렇게 참 어렵게, 어렵게, 가난하게 살다가 덜커덕 미국 가가지고, 여러분, 돈이 막 들어오니까요. 와, 돈이란 게 이렇게 좋구나. 예. 그러니까 나는 어쩌다가 이렇게 행운아가 됐을까? 돈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 여러분. 그러다가 어떻게 될게? 여러분. 그러다가 덜커덕. 그러니까 막 돈이 이렇게 좋구나. 그때는 이제 하나님도 몰랐으니까. 그래서 돈을 막 많이 어떻게 벌어야 되겠다. 그래서 돈에 미쳐버렸어. 그래서 주식 투자도 하고, 그래서 제가 다이아몬드 투자도 해보고, 그 돈 더 벌라고. 돈에 미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잡신이 나를 뭐요? 돈에 미치게 해버려. 그러니까 정신이 없어. 그러면서 무엇의 지배하에 내 파가 누구의 지배하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잡신에. 그러니까 뭐 돈이 너무 중요. 그래가지고요. 그 주식 투자를 하면 그 브로커가 있습니다. 브로커가. 그래서 브로커가 아 전화를 해요. 나는 이제 환자하고 앉아서 환자하고 이제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브로커가 전화 닥터 리기 그 무슨 무슨 회사 주식이 지금 곧 뛸 것 같아. 그 어떡할까? 그러면 5만 불어치 사. 그러니까 막 정신이 환자한테 가 있지 않고 누구한테 가 있어? 네, 주식에 가 있는 거요. 요즘은 뭐, 코인에 가 있고, 정신들이 다 나갔어, 지금. 그래가지고 정신없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무슨 병에 걸렸게? 공황장애가 걸렸어. 공황장애가 뭐예요? 여러분, 요즘 장애라는 병명이 많이 나옵니다. 장애는 뭐예요? 불구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불구자는 이 자기 자신의 몸을 조절할 수가 없잖아. 근데 요즘은 정신적 장애자가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장애 중에 가장 흔한 장애가 뭐예요? 분노 조절 장애. 옛날에는 차를 몰고 가다가 누가 이렇게 끼어들면, 뭐, 그렇게 화가 안 났는데, 이제는 뭐예요? 막, 누가 끼어들었다. 위험할 뻔 했다. 그러면 막, 화가 끝까지, 머리 끝까지 나가지고 어떻게 해? 죽으라고 따라가서 뒤에서 박거나 막 앞으로 가서 맞고 막 거기서 뭐예요? 저는 어떤 분도 봤냐 하면 막 화가 머리 끝까지 나가지고 어떻게
유리창, 그, 창문, 그, 유리 있잖아요. 그거 내리지도 않는다. 급해가지고, 그거를 해서, 손을, 손뼈가 다 부러지고, 그만큼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그리고 이제 공황장애라는 말은 뭐냐면, 분노 조절과는 좀 다르게, 뭐가 조절이 안 돼? 공포심이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암 생각만 하면 어떻게 돼? 암 걸리면 어떡하지? 암 걸리면 돈 못 벌잖아. 지금 막 하루에도 돈 버는 게 막 몇만 불씩 버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거? 그러니까 막, 암 걸릴까봐, 그게 막, 그 암 공포증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 비싼 벤츠 차를 타고 다니면서 뭐가 덩어리가 배 속에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거 만지면서 맨날 불안하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 잠도 못 자고 음식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그 맨날 무서우니까 유전자 다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에 사로잡히면. 그 당시에는 제가 돈에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예. 이 돈을 벌어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야. 막 집도 제일 비싼 동네, 막, 미국에서도 그 부자들만 모여 사는 그 뉴포트 비치라는 데로, 예. 집을 사가지고, 기분 좋아요. 여러분, 그때는 신용카드를 별로 사용 안 할 때예요. 그래서, 미국선 주로 뭐 신용카드 대신 뭘 쓰냐면 개인 수표라는 게 있어요. 개인 수표 은행에 돈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구좌에서 돈을 꺼낼 수 있는 나의 개인 수표가 있어.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저는 또 이 옷을 좋아해가지고 그 뭐 캐시미어 이런 거 있잖아요. 고급 그 양복들, 그 뭐 한 벌에 그냥 그 당시에 뭐 가면 뭐 800불, 뭐 1000불, 뭐 이런 것도 이제 뭐 그냥 사는 거야. 그 사고 이제 뭘 써줘요? 개인 수표를 써줍니다. 뭐 무슨 뭐 Saks Fifth Avenue 백화점 귀하 해놓고 얼마? 1680불. 그래서 쓰고, 제 사인 착 하고, 탁 점원한테 건네줘. 아시겠죠? 그러면 그 당시에는 그대로 받아요, 점원들이. 왜? 그게 거짓말로 그 수표가 가짜. 자, 이제 백화점에서 수표를 받아가지고 은행에다가 이제 넣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가짜다. 은행에서 돈 없다. 그러면 큰일 나요. 그러면 잡혀들어요. 근데 그거 딱 써주면 그 수표에 제 이름이 쫙 나오고, 그 다음에 제 사는 주소가 쫙 나와요. 그리고 전화번호가. 집 전화번호가 있고, 그때는 핸드폰이 없을 시대니까. 그러면 이제 백화점 점원이, 이름도 이렇게 보고, 당신이 이상구 박사냐고, 그렇다. 그러면 이제 또 주소를 읽고, 뭐라 그런지 알아요? 백화점 점원이? 와우! 이 동네에 사냐고. 그때 제가 살던 동네 이름이 코로나델마라는 동네야. 코로나델마는 바닷가의 언덕이라는 스페인 말입니다. 바다 바로 바닷가인데 그 언덕이 이렇게 있고 그의 집이 차인데 그 코로나델마라는 동네가 있어. 거기에 산다 그러면 백화점에서 와우. 그러면 막 기분이 날아갈 것처럼 좀. 나는 이런 사람이야. 자, 그 맛에 살다가, 그러니까 돈 맛이 왜 그렇게 좋아? 근데, 돈 못 벌면 큰일 나구나.
내가 이거 다 잃어버리잖아. 그런데 돈 못 벌 수 있는 가능성은 뭐가 제일 커요? 암이야. 암 걸리면 이거. 이런 좋은 인생을 다 잃어버리는 거. 그러니까, 혹시 내가 지금 뱃속에 암이 있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래가지고 여러분 어쨌는지 아세요? 혹시 내가 대장암 걸린 거 아니야? 그렇게 걱정을 하면 긴장이 돼서 똥이 이렇게 굵은 똥이 안 나옵니다. 아시겠죠? 이제 내가 마음이 긴장되면 장도 긴장해가지고 장이 수축하면 똥이 가늘게 나와요. 와, 그런데 이제 하루는 똥을 딱 누니까 똥이 가늘게 나와. 대장암 걸린. 그래서 그럼 병원 가서 검사를 해봐야 돼. 아니야. 검사하면 뭐예요? 진짜 대장암일까 봐 겁나. 뭐, 좀 있으면 좋아지겠지 뭐. 맨날 그 걱정. 그러니까 뭐야, 잠도 못 자고 소화도 안 되고. 그리고 그래 가지고 제가 소위 한때는 건강 염려증이라 그랬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암에 대한 공황 장애가 그 두려움이 막 너무 무서운 거야. 두려움을 공포심을 조절심이 조절이 안 돼. 에, 괜찮을 거야. 뭐 내가 왜 이렇지? 괜찮을 거야. 신경 안 써야지. 이런 마음이 없어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조절이 안 돼. 무조건 무서운 거야. 그게 이제 장애죠. 그래서 그렇게 다 와서 여러분, 제가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고 하면요. 제가 워낙 이제 건강 상태가 나빠지고 하니까, 이제, 불안하고 그러니까,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어떻게 해야만 이 공황장애가 가라앉을까, 조절이 될까, 이랬는데, 여러분, 그때, 이제 한국에 계셨던 그 옛날 전처의 어머니, 그 당시 장모님이죠. 그분이 이제 너무너무 걱정이 되는 거야. 딸은 무남동녀 외동딸인데 사위 잘 봤다고 미국 가는 의사 사위를 봤다고 그렇게 좋아했는데 돈을 잘 벌어서 그렇게 좋아했는데 지금 사위가 말이 아니야. 밥도 잘 못 먹고.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래서 그 장모님이 점쟁이한테 가서 세상에 부적을 만들어 가지고 보낸 거예요. 저는 그런 걸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공황장애에 걸려 있으니까 그 부적을 찢어서 쓰레기통에 쳐넣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왜 찢어서 쓰레기통에 못 쳐넣을까? 그거 찢었다가 암 걸리면 어떡해. 그래서 그 부적을 접어가지고 제 지갑에 넣었다고. 지갑에 넣으면서 제가 뭐라 그럴게. 어머머, 나 좀 봐. 근데 어떻게 할 수, 안 할 수가 없어. 무서우니까. 어쩔 수가 없어. 내가 딱 보니까 내가 이상해졌어. 내가 왜 이러지? 이 이상구가? 똑똑한 이상구가? 이 말도 안 되는 짓을, 이 부적을 내가 내 지갑 속에 넣어서? 이 말도 안 돼. 그러나, 여러분, 그 두려움 앞에서는 항복이야. 무슨.
거예요. 이 악령.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다 잡신들이 하는 짓이야. 그래서 우리는 빨리 누구에게로 가야 돼? 정신을 찾아야 돼. 정신을 차려야 돼. 그 정신을 차리게 되면, 정신이 탁 들어오면, 성령이 들어오면, 그렇게 무섭던 암이 안 무서워지는 거죠. 아시겠죠? 이런 그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변화가 탁 일어나면서부터 이 생기가 정말 막 들어오면서 이 몸 상태가 좋아지고, 예, 몸 컨디션도 좋아지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예,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똥 누고 내 똥을, 변기에 있는 똥을 검사하는 것이 완전히 습관이 되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그 다 끝나고 지금 이렇게 건강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요즘도 똥 누고 나면 똥 한번 봐야 돼. 옛날에는 이렇게 봤는데 이제는 똥이 괜찮네. 여러분, 사람이란 게 그렇게 약해요. 이상구 박사처럼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렇게 좋다는 사람도 아직도 똥 보고 있다니까. 그러다가 제가 어떻게 생각하게 되냐면 정신을 차렸어. 그런데 정신님이 나한테 속삭이기를, 상구야, 네가 이 잡신, 이 미신, 네가 그렇게 미워하는 미신까지, 그 부적까지 지갑 속에 넣어댕기도록 네가 지금 사로잡혔다. 뿌리칠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제가 제 마음 속에서 그래. 잡신보다 하나님이 더 뭐예요? 낫잖아. 그때까지 제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왜 그렇게 싫어했는지 철저한 무신론자였어요. 하나님 웃기지 마. 이랬다고요. 그런데 제 부적을 접어서 지갑 안에 넣고 나서 야 이렇게 부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내 삶이 이렇게 이 꼬라지가 되었다면 하나님 믿는 게 훨씬 낫지. 그래서 제 마음 속에 무슨 생각이 딱 자리를 잡았냐면 이 부적으로부터, 이 미신으로부터, 이 잡신으로부터 내가 해방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때부터 하나님이 있다면 하나님이 진짜 있다면 나는 하나님을 잡을 거야. 하나님을 믿을 거야. 그렇게 결심을 했어요. 결심을 했는데 그게 단서가 붙어있잖아요. 있다면. 근데 있는지 없는지를 뭐예요? 몰라 나는. 근데 있다면 나는 하나님을 붙잡을 거야. 메탈릭교회.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 방법을 모르겠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어떻게 하나님이 있는 걸 알지? 목사님을 만나서 물어보면 틀림없이 있다고 그럴 거고. 또 뭐요? 또 뭐 진화론자 과학자들 불러서 만나보면 하나님 그런 거 없다고 그럴 거고 그거는 각자의 의견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하나님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내가 알 수가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어. 아하,
하나님은 사람들한테 물어봐서, 무슨 권위자들한테 물어봐서 있고 없고가 결정될 수는 뭐예요? 없는 것이 하나님의 존재구나. 하나님은 나하고 어떻게 직접 하나님이 가르쳐 줘야만 내가 하나님이 있는 줄을 뭐예요? 아는 길밖에 없구나.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지, 그럼?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이게 이제 영감이란 게 있는 거예요. 영감이 탁 오는 거예요. 번쩍하고. 그 영감이 뭐냐면, 영감이란 말, 무슨 말이에요? 성령이 넣어주는 느낌, 감, 영감이에요. 영감이 탁 들어와서 뭐라고 생각하게 하느냐고 하면, 일단 하나님이 있다고 간주하고, 그 네가 간주한 하나님께 하나님이 진짜 있다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물어보면 될 거 아니냐. 만약 하나님이 없다면 네가 아무리 하나님이 있다고 간주해봐야 답이 있을까 없을까? 답변이 있을 수가 없죠. 없는데 무슨 답변이야. 그래서 그렇구나. 맞다 이거는. 그래서 제가 두 손을 모으고 정말 전심전력을 다해서 제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할게? 제가 간주하는 하나님께 존재한다고 일단 간주하기로 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있으시면 대답이 있을 것이고 있다고 대답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답이 없다면 그는 없는 것으로 결론 짓겠습니다. 있으시면 꼭 있다는 것을 저에게 뭐예요? 확실한 증거를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여러분 30분을 드리겠습니다. 그 30분 후에 놀라운 일이 생겼어. 네. 그 얘기를 하자면 시간이 너무 가기 때문에 2부 세미나 때 하기로 하고, 아, 하나님이 있구나. 여러분, 공황장애니 무슨 장애는 절대로 병원 가서 약 먹고 안 낫습니다. 와, 하나님이 과연 있구나! 근데 저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다닐 때요, 하나님 믿는 애들을 그렇게 몸살게 굴었어요. 비꼬고, 제가 참 잘 비꼬 왔어요. 제가 생각해도 나는 어떻게 이렇게 아주 상대방 마음을 막 그냥 찢어지도록 비꼬 와요. 막 철저한 그 탈란트가 있는 거예요. 비꼬는 탈란트가. 그 막 애들이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이게 하나님이 있긴 뭐가 있어? 뭐 너 화난 거 같네? 원수를 사랑하는데 왜 화가 났어? 이러면 막 약이 올라가지고 막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도 예수 믿는 애들을 괴롭혀가지고 하나님이 진짜 있다고 생각하기가 싫어서 왜? 만약 있으면 그 하나님은 내 같은 놈 절대로 뭐예요? 가만 안 두실 것 같아요. 워낙 예수 믿는 애들 괴롭혔으니까. 그런데 제가 탁 그 30분 후에 아, 하나님 있구나. 와, 그 순간 저는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란 것을 즉각적으로 깨달아 버렸어요. 왜? 예수 믿는 애들 그렇게 몸살게 굴어서 하나님이 있다면 나 같은 놈 절대로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하나님이 뭐예요? 내가 있다고 딱 보여주는 거죠. 그게 너무나 감사하고
와, 하나님은 나 같은 이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비꼬고 부정적으로 막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만나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이야, 하나님이 있다 하고 이제 혼자서 그냥 이야,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 순간에 부적 생각이 번쩍 떠올라. 그래서 지갑을 꺼내 가지고 어떻게 지적한 쓰레기통에 탁 쳐박고, 그러니까 잡신으로부터 뭐예요? 해방되고 누구를 만난 거예요? 정신님을 만난 거야.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러는 순간에 생기가 어떻게 팍 들어오면서 유전자 다 켜졌게 안 켜졌게? 다 켜져버렸어. 그 수개월을 고생하던 공황장애가 싹 없어져버렸어요. 제가 7살 때 그렇게 고생하던 우울증이 뭐예요? 우리 어머니의 눈물 한 방울에 싹 없어집니다. 우리 어머니는 나를 뭐예요? 사랑하는 거. 그 사랑의 힘이. 예. 그래서 내가 그렇게 연세대학교 댕길 때도 그렇게 하나님을 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렇게 공황장애를 어떻게 완전히 그냥 즉각적으로 치유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불러 이상구, 너 먼저 연세대학교 댕길 때 나한테 욕한 거 다 불어. 그러면 용서해 주지. 그게 아니야. 그 조건 없어. 하나님이 만나 주셨어. 그래서 그때부터 그러면서 뉴 스타트를 알게 되고, 이제 성경을 읽어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병자를 고친다. 이게 이 말씀으로 병자를 고친다는 성경 말을 가지고 제가 그 우리 동기생들, 예수 믿는 동기생들 그렇게 괴롭혔다고요. 야, 너 그럼 뭐 의과대학 왜 들어왔어? 말로 고치면 되잖아. 여러분, 이제 뉴스타트 배워보니까 말씀 속에 있는 게 뭐예요? 사랑이지. 그 말씀 안에 뭐가, 그 사랑 안에 뭐가 있어? 생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생기를 받으면, 그 사랑을 이해하고 생기를 받으면 변질됐던 유전자가 회복돼 안 돼? 꺼졌던 유전자 회복돼 안 돼? 되죠. 그럼 병 나아요, 안 나아요? 말씀으로 병자를 고치신다는 말이 그게 맞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또 뉴스, 그 돈 잘 벌던 거 관둘 수밖에 없어. 그렇죠. 그래서 뉴스타트를 하게 된 거예요. 말씀으로 병 고치지. 이게 진리. 약으로는, 나도 벌써부터 알았어. 의과대학 댕길 때부터 약으로는 치료만 할 수 있지 뭐는 안 되는 거예요? 치유는 안 돼. 관해는 시킬 수 있어도 완전 치유는 아니라나. 오직 하나님의 생기만,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병은 치유되게 돼 있어. 그 사랑은 말씀 속에 있어. 얼마나 멋있어요. 망고불변의 진리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저는 목사님들이 자꾸 병원 가라 그러고 그러면 참 답답해요. 아니, 말씀으로 병 고친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병 고친다고 설교에는 그렇게 해놓고 환자들이 뭐예요? 저 몸이 안 좋은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병원 가보세요.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씀으로 병 고치시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드디어, 그래서 저도 그 공황장애라는 그 정말 힘들었어요. 그 고생을 딱 하고 나니까 드디어 뭐예요? 하나님,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동안 오래 기다리셨죠. 그래서 만나주시고, 결국 그 무조건적 사랑으로 다 고쳐주시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고 나니까, 야, 여러분, 제가 그 공황장애를 앓으면서 벤츠, 그 비싼 벤츠를 타고 댕기고, 이러면서도, 야, 이게 공황장애를 앓 건데, 이 벤츠가 무슨 소용이 있냐? 빨리 이거 공황장애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 공황장애가 싹 사라지고 나니까, 그게, 아직도 여러분이 저한테 벤츠를 사주시겠다면, 받겠습니다만은, 그때는 막 벤츠 아니면 차가 다 보이지도 않았는데, 이제는 우리 차 벌써, 기아, 소렌토, 벌써 12년 됐나요? 참, 그래도, 이제는, 그래도 혹시 벤츠를 타고 오시는 참가자가 있으면, 그 주차장에 대놓으면 제가 또 한번 가서 봐요, 이렇게. 그렇지만은, 옛날처럼, 이 벤츠 차를 한 번도 내가 몰아보지 못하고 눈을 감을 수는 없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 이제는, 나는 벤츠보다 훨씬 더 좋은, 뭐예요? 더 중요한, 무엇을 알았다?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 그 속에는 생기라는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뭐예요? 놀라운 영적 에너지. 사랑이라는,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영적 에너지를 내가 가르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셨다. 감사합니다. 네, 이 감사가 자꾸 나오면, 여러분, 유전자는 자꾸 켜지고, 그래서, 이야, 이렇게 사니까, 정말, 항상 생기가 넘치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예. 네. 그래서 저는 혹시라도 뉴스타트를 뭐요? 뉴스타트가 없다면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 그렇죠. 그래서 뭐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정말 무조건적 사랑을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성경 말씀 속에서 무조건적 사랑을 잘 찾아내서 이렇게 가르치면서 사람들이 유전자 켜서 행복해지고 건강해지고, 그렇죠? 뭐, 간 이식 수술, 뭐요? 안 받아도 간, 암, 나버리고, 그런 것을 체험하시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이제 내일 모레 되면 또 우리 남은자 씨란 분이 오실 거예요. 그 육종암이라는 암 중에 최악의 암이에요. 근데 암 중에 최악의 암으로서 상태로서도 최악의 상태. 암 환자가 최악 상태면 뭐예요? 암이 뇌에도 퍼졌다. 그다음 암이 뭐예요? 폐도 퍼졌다. 암이 간 온 몸에 육종 암 세포가 다 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뭐라 그랬냐면 2개월 살기도 어렵다. 이분이 완전히 완치돼 버렸습니다. 완치돼서 지금 벌써 한 6년째예요. 근데 그분이 와서 직접
여러분에게 간증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분도 결국은 뭐 차린 겁니까? 정신을 딱 차린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맨날 마음에 짜증이 나고 걱정이 되고 두렵고 속에서 살다가 해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분한테 전화를 해요. 그분이 자기 경험담을 얘기해주고 해주고 해서 많은 분들을 여기 보내셨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살렸다고 보면 돼.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요즘은 하루하루가 신나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되는 그런 놀라운 체험을, 영적 체험을 해 하시고, 승리와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자.